근데 악플은 제가 친한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있나요? 부끄러워. 달리 갑시다. 침대에서 보고 있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의외 김진호입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이제 3천 명이 됐습니다. 3천만큼 사랑해. I love you 3,000. 이벤트 댓글 읽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배경들하고 여기 소품들은 영상에 등장했었던 소품들이에요. 언제 나왔던지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 있나요? 오셨을 때 더욱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코스프레라니 흐흐흐흐. 사실 코스프레를 많이 하고 있죠. 요새 막 성대모사도 하고 막 모자도, 할로윈 모자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제 의지가 아니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차갑고 냉철하고 학구적인 이미지인데요. 그리고 또 모낭마왕 크크 주셨어요. 예, 모낭마왕, 모낭마녀, 네, 김진호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낭을 책임져 드릴게요. 또 팡갑님이, 팡곰님이 선생님 제 마음의 원픽 핑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았죠. 네. 부끄러워. 그리고 동글0206님이 원장님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가끔씩 올라오는 재미있는 영상들에서 인간미가 잘 묻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위해 삼행시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주셨어요. 김진호쌤이 진실되고 오지게 좋은 탈모 정보를 잘 알려주신다. 앞으로도 오지게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다고, 네, 답변 달아드렸죠. 엔타로아두님이 원장님 미소 심쿵, 원장님 킬포 제스처, YADWIGH님이 주셨는데 킬포가 뭐죠? 아, 네, 옛날 사람이라서 더빙 좋아요 크크크 꿀보이스 YAD 또 WIGH님이 또 주셨고요. 이거는 아마 편집자 남자친구인 것으로. 나? 나 아닌데? 편집자님 덕후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크크크. 이거는 편집자님의 아마 어머니. 나 아닌데? 푸류님이 김진호 당신만의 모발 노예가 되고 싶어 해주셨어요. 삼대오신님은 제가 이제 기간 상관없이 처방 드린다고 했어요. 30년치 처방 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처방 받으러 오신 분이 없었어요. 두 건 다 잘 어울리는 거 이응지읒? 인정. 탈모 샴푸 진짜 효과 있을까요? 저희 진짜 애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파벨지다님이라고 있으세요. 근데 항상 저희한테 선풀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파벨지단님이 아마 최다로 아마 댓글 주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벨지단님. 팩트폭력 시리즈 잘 보고 있습니다. 크크.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식 계획이 없으신가요? 제가 저를 이식할 수는 없거든요. 백앙휘님이 항상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5천만 만명 돌파하길 기원합니다. 5천명 만명 돌파 기념하면 선풀 많이 달아주신 분들 모아서 발리로 놀러가는 이잉오잉님이 선생님도 탈모 있으신가요? 예, 탈모 있습니다. 하벨진님 또 역시 프로페셔널합니다. 대단합니다. 모발이식 안 하게 되는 게 베스트지만 하게 되면 뉴이어로 무조건 갑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달리 갑시다. YADWGH님이 원장님에게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탑시크린님이 죄송한데 원장님 이수만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SM 사랑해요. 저같이 생긴 과에서 진짜 제일 잘생긴 건 미키유천님. 연정훈님, 추앙고운님이 와, 두건 벗으시니까 동안 되시는데요. 크크크크. 머리 스타일도 이쁘신데 두건 벗으시죠. 그래서 그냥 사복 입고도 촬영하러 오면 저희 직원들이 수술복 입히고 모자 씌워요. 네. 그리고 미영님이 미치겠네. 원장님 매력 때문에 벽 치다가 저희 집 원룸 됐습니다. 책임지세요. 저희 집에 방 많으니까요. 네. 모발은 한상보 원장님, 저희 아주 강력한 경쟁 병원이자 제가 존경하는 분이자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아, 완전 최고 재수술이 어려운데 원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댓글 읽는 3천만큼 사랑해 이벤트 해봤습니다. 근데 3천만큼 사랑해서 저는 진짜 울었어요. I love you 3,000.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성원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